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할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일 시장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뭐 생각보다 어제도 만기일 잘 지나갔고 수급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도 좀 뉴욕 시장이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싶은데 상승으로 전망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최근에 뭐 방송대마다 미국 시장과의 좀 차이점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국내 시장의 가장 좋은 점은 이 외국인의 전기전자 순매수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강하게 산다는 점. 사실은 전일 시장이 조금 부담되는 날이었죠. 옵션 만기일도 있었고요. 최근에 지금 이 전일까지 하면 7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2800 39를 기록한 11월 30일 이후에 12월 1일부터 전일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상승을 했거든요. 이 상승한 날수와 상승 금액과 이 상승 비율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사실 좀 부담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전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기관의 매수 강하게 있긴 했지만 외국인이 이 전기전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치면 2,700억이 좀 넘습니다. 매수 금액이. 강하게 사줬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고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수급이 대체적으로 호조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국내 시장, 물론 3,050 정도, 이 3,000을 넘어갔을 때는 외국인도 부담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수급이 매수 금액 자체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내 시장 좋게 본다라는 부분들, 여기에다가 또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크게 내려가거나 위로 크게 올라가거나 이런 변동성이 나오면 변수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요. 환율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는 이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제가 제한적인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3,000선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3,000선 아래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좋았지만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 대부분이 좋았습니다. 3,000선 근방에 도달 다달했을 때부터 3,000선 이후에는 특히나 더이 대형주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만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에 있는 개인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줬거든요. 단기적으로 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왔던 개인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한다는 점들은 이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스닥 개인주들이 반등을 할때 사실은 국내 시장이 이렇게 이 좋다라는 모습들을 나타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에 있는 수급이 코스닥으로 좀 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3,000선을 기준으로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최근에는 전기전자 쪽으로 좀 괜찮은 질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좀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뭐 코스닥에 있는 개별 종목이라든지 뭐 개인주 같은 종목들이 뭐 올라도 뭐 사실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래소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이 좀 올라줘야 사실 국내 시장에 힘이 느껴지고 질적으로 좀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일처럼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매수 여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단이좀이 주목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금융투자의 매수가 좀 많았다는 점이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2거래일 동안 1조 9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금융투자의 매매가 이 물론 이제 선물 옵션과 이 같이 해서 매매되는 이런 성격들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성격도 최근에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이런 단기적으로 강하게 산이 매수 금액이 단기적으로 또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에는 외국인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사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외국인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사는 것 그리고 이 금융투자가 중심이 된 기관이 또 얼마나 빨리 파느냐 이런 부분들 수급적으로는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자체는 이제는 3,0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좀 돋보이는 시총 상위주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저평가는 뭐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밸류에이션보다는 가격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이 시작하는 그런 섹터들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지수가 많이 올라갔을 때 지금 작년처럼 이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러면은 시장이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좋아 보이는 종목, 밸류에이션이나 주가에 상관없이 매수를 하면 되는데 이제는 테이퍼링이 시장 예상보다 조금씩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급격히 부족해지면 점점 중소형주와 개별주로 가게 되고요. 이 우선은 거래소 대형주들 위주로 본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우선 많이 떨어져 있는 저평가 매력이 듣고 있는 시총 상위주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섹터별로는 대표적으로는 뭐 철강이라든지 화장품, 중국에 있어서의 부담을 느꼈던 섹터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헝다 우려감보다는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연착륙이 훨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시장에서 크게 부담 느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철강이나 화장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수급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은행주들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